대전 충청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학교 뉴스 제작 경진대회의 입상작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전 관평중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청소년 시절에 필요한 올바른 자기 이해에 대한 작품 소개해드립니다. 자살률 1위, 행복도가 가장 낮다는 우리나라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낮은 자아 존중감과 건전한 자기상의 확립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기 존중감과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에는 올바른 자기 이해가 필요한데 이는 청소년기에 발달된다고 합니다. 김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고깃집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었을 때 흔히들 내가 장래에 어떠한 직업을 갖고 싶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장래희망은 미래에 자신이 바라는 장래의 모습, 살아가는 방식, 혹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직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공부를 하는 목적도 자신의 희망 직업을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제11차 아동복지포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기준 고등학생 가정 내 권장 공부 시간은 하루 평균 90분에서 180분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과도하게 공부하는 학생의 비율은 약 48%로 밝혀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는지 진학사가 고등학생 530명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63.2%가 자신의 목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갖게 되어도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난해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는 직장인 356명에게 직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통이라는 답변이 3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적당히 만족과 불만족 두 항목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때 자기 이해는 직업에 몰두하고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데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운동해야 하는 이유를 더 굳건한 토대를 가지고 있죠, 심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자기 성찰 지능이 든든한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훨씬 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더 심각하게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발휘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은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고 준비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과연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SBW 뉴스 김동우입니다.